안녕하세요. 사흘버둑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100 전체를 잡는 문제로 4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이 문제에 100을 잡기는 쉬워 보이는데요.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응수하지 못한다면 100을 잡지 못합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.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이런 문제에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이곳으로 젖히는 수일 텐데요.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꽉 있는 순간 지금은 맛보기입니다. 이곳 A와 B가 맛보기인데요. A로 젖히게 된다면 B로 끊어버려서 이한 점이 잡혀있는 형태로 따로 떨어진 두 집이다. 이 수는 정답이 아니고요. B로 꽉 있는다면 A로 한 집을 만들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집이다.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도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따는 순간 이곳을 키우더라도 바로 끊기는 수가 있어. 이한 집과 두 점을 잡아. 따로 떨어진 집이 생겨 이 수도 정답이 아니고요. 이백한 점을 단수 치는 수는 백이 이곳으로 한 집을 만드는 순간 아무리 이곳으로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끊기만 한다면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입니다. 반대로 단수 치는 수 또한 100이 한 집을 만들게 되고요. 지금 이곳으로 젖히더라도 끊는다면 이한 점을 잡을 때 뒤에서 꽉 이어서 응수를 하기 때문에 흙은 이을 수가 없죠. 착수금지의 형태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반대쪽 100이 한집날 자리를 젖히는 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. 이렇게 두게 됐을 때 100이 궁도로 늘리기 위해 늘어서 응수를 하는데요. 지금 장면에서 바깥쪽에서 있는 수는 100이 한 점을 잡는 순간 들어오더라도 한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니고요. 지금 장면에서의 세 번째 수는 바로 이곳으로 끼워서 응수를 하는 것입니다. 지금 100이 이어서 단수 치는 수는 이곳으로 늘어서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이두 점을 잡는다면 그때 이흙한 점을 살리는 순간 붙어 있는 두 집으로 100 전체를 잡았고요. 아무리 100이 이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두 점을 잡는 순간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되지 않아요. 따게 됐을 때 뒤에서 단수 치더라도 이흙한 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아무 문제 없이 100 전체를 잡았습니다. 지금 장면에서 100이 흙과 흙을 끊어서 응수를 한다면 지금은 흙에게도 이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 점을 잡는 것은 아래쪽 100한 점을 잡아서 이세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연결을 한다면 그때 뒤에서부터 연결을 하게 됐을 때 100이 한 집도 없어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.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. 이 문제는 100 전체를 잡는 문제로 4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. 100의 궁도가 넓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 보이지만 이수 발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어떤 묘수가 숨어 있을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.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이런 장면에서 이 젖히는 수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.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꾸부리는 순간 지금은 흙과 흙을 연결해야 합니다. 그때 100이 알기 쉽게 이 이선으로 꽉 있는다면 큰 집을 내고 살았겠죠?
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. 먼저 치받는 수를 두게 된다면 100이 맞게 되고요. 지금 장면에서 뒤에서부터 젖혀서 들어오더라도 100이 양호구를 만든다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맞게 되고요. 또다시 바깥에서 들어오더라도 막는다면 큰 집을 내고 살아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.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장면에서는 100이 구부려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. 이때도 이곳으로 늘어서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면 100이 일선으로 호구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는 한 집이 보유되어 있고요. 한 집을 못 만들게 이곳으로 젖히는 수는 바로 끊기기 때문에 들여다보더라도 막는 순간 한 집과 아래 한 집이 있어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. 이 한 칸 띄는 수,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수인데요.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또다시 구부려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. 지금은 흙과 흙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한다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곳으로 호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니고요.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수는 100이 계속 두었던 이 자리, 이 붙이는 자리가 오늘의 정답입니다. 이렇게 두게 됐을 때 100이 막아서 응수를 하게 되는데요. 지금 장면에서 이 꽃자를 두게 된다면 100이 끊을 순 없겠죠. 바로 단수를 맞아서 이곳을 이어서 응수를 한다면 꽉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한 집이 날 수가 없죠. 흙이 바로 끊어버리면 옥집의 형태로 100 전체를 잡았고요. 이곳을 끊어서 응수하는 수 또한 오늘의 정답입니다. 100이 지금도 동일하겠죠. 이 아래의 흙돌을 잡으려고 단수를 친다면 단수 치게 되고요. 날 때 단수 친다면 이 집이 없어지는 집이고 흙에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흙 한 점을 꽉 있는 순간 아무리 궁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3궁의 형태로 지중 간다면 100 전체를 잡았겠죠. 또한 이곳을 끊어서 응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꽃점만 두더라도 이곳으로 두는 것은 자충으로 한 점을 잡게 되더라도 있는다면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. 오늘도 저희 사흘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